사랑 장미가 자라날 줄 알았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못해 즐겁게 웃어 오늘 저녁에 오늘 아침에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들어보니까 저녁보다 확 달려지는 드셨네요. 예, 유전자 잘 켜지게 생겼어요. 예, 저희들도 힘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힘을 내시면 우리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힘을 어떻게 해요? 내야 됩니다. 힘을 내려고 할 때 우리가 웃으려고 할 때, 노래하려고 할 때 힘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결국 우리 세포의 변질로 생기는데 그 세포의 변질은 결국 무엇의 변질로부터? 유전자의 변질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모든 질병들은 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것이 원인 치료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치료는 원인 치료가 아닙니다. 무슨 치료를 해오셨어요? 원인 치료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가 원인 치료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아직 못 받아보셨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병원에 댕기시면서 치료한 것은 원인 치료, 즉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가 아닌 무슨 치료? 증상 치료, 증세 치료였습니다. 이 증세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이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질병이라는 것을 모를 때 개발된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치료법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를 의학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직도 어떻게 아직도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니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그 뉴욕타임스지에 나온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T세포 암 환자가 된 이유는 뭐 무슨 유전자가 작동 안 하기 때문에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가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자연항암제를 생산할 수 없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암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전자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원인 치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저녁에 들으신 제 강의하고 그 뉴욕타임스지에 난 다시 봅시다. 우리가 이게 암세포고요. 이게 T세포예요. T세포. T세포가 지금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트레인, 훈련시킨다. 자, 이것은 유전자를 암 환자의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의 그 속에 다른 유전자를 갖다 넣어주는 겁니다. 예. 어쩌니까 제가 강의한 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이 기술하고. 네?
다른 점이 뭐예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네? 숏텀, 아, 이 단기적인 치료에 불과하다. 맞아요. 아, 맞아요. 이거는 제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갈아넣어봐야 내 유전자를 끈 사람이 누군데? 난데. 내가 또 꺼버리면 결국은 원인 치료를 한 것 같은데 결국 무슨 치료예요? 결국 증상 치료. 근데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유전자 자체에, 유전자가 꺼진 원인이 유전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힘, 기, 생기가 뭐예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를 치료해봐야 그것은 숏텀이고 일시적이고 그렇죠 단기적인 해결에 불과하고 실제로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에너지를 왜 내 유전자가 받지 못해서 꺼져버렸던가 그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 에너지를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예, 힘. 예, 중국말로는 기. 예. 그 에너지의 본질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알면 힘이다? 거짓말을 알아봐야 힘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듣고 야, 이거 이건 맞는 말이다. 그럴 때 힘이 나잖아요. 예. 예. 그렇죠. 진. 그 다음에 뭐예요? 아, 누가 선을 베풀었을 때 내가 감사하다. 힘나죠. 그 다음에 미. 아름답다. 이 진, 선, 미가 이 힘의 본질이야.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는 힘의 본질. 진, 선, 미 이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이 속에 진, 선, 미 아름다움 속에 힘이다 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노래하시는데 보니까 힘이 있으시더라고 네. 부디 힘내서 노래하세요. 우리 집사님을 하시 이렇게 노래 지도하는 게 그냥 심심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이 노래를 하다 보면 힘나요 안 나요? 예. 노래하는 게 힘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야 이래가지고 뭐 내가 낫겠나? 이러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집니다. 힘이 나도록 이것이 기다. 긴데 이 유전자가 켜져서 작동을 잘해요. 자, 저녁에 여러분 동영상 보셨습니다.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뭐예요? 꺼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노란색 물질이 붙었다가 뭐예요? 떨어졌다가 합니다. 그 참 놀라운 귀신 고칼로로스입니다. 네. 그 노란색 물질이 왔다 갔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조절하는 어떤 힘이 있다 이거죠. 네. 여러분 그런 거를 보고 지절로 된다 그러지 마세요. 지절로 된다는 사람은 좀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왔어요. 손자가 6살인데 장난감 자동차, 리모컨 자동차 이렇게 하니까 자동차가 손자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샤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골 할머니는 그
장난감 자동차가 전파를 받아서 신호를 받아서 조정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그런 모르는 시골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장난감 자동차를 보고, 아이고 참 희한도 해라, 저 장난감 자동차가 지절로 알아서 가네. 지절로는 수준이 나쁜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절로 되는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누군가가 뭐예요? 무엇을 보내서 조절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뭐게? 안테나입니다. 이 안테나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제 컴퓨터에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이 뭐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이 안테나는? 신호 받으려고. 네. 신호 받기 위해서. 그럼 신호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네? 제가 보내는 거죠. 뭐 가지고 보내요? 네, 이 마우스 가지고 보내. 네, 여기 배터리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꺼져. 그럼 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모르면 지절로 되네. 그럼 그거 참 곤란한 사람이에요. 제발 저절로 된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서 이런 기막힌 정말 기똥찬 조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뭐예요? 없는 그런 조절입니다. 우리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첨단 유전자 의학을 연구하는 의학자들도 이야 저게 어떻게 조절이 될까? 그래서 유전자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러한 유전자 의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저녁 8시에 방영된 저녁 8시에 방영된다면 그 중요한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고스트가 뭐예요? 귀신, 유령. 유령이 당신의 유전자 속에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유령이면 유령이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유령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지 그게 유령 귀신이라고 그러고 지나가면 그것도 좀 무식해요. 그 귀신의 정체를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첨단 유전자 의학자들은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된 유전자들은 이 뭐 귀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귀신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유전자들의 조절이 인간적 차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 우리의 지식 기술 수준에서는 불가능하지만은 초인간적 우리 인간 수준의 더 이상의 어떤 힘이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발견해낸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기술이 아닌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여러분 유전자 켰다 껐다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네요. 손 들었으면 청량리로 좀 보내드려야 돼요. 아시겠지? 예. 우린 못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세포 속에서 이런 기똥찬 유전자의 조절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받으면 돼? 힘을 받으면 됩니다.
진선미라는 힘을 받으면 돼. 네.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조절을 그래서 이 유전자 조절한데 이 진선미라는 힘은 결국 우리를 이 진선미라는 이 힘, 기가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가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절이죠. 기절해서 너무 오래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습니다. 아, 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뭐예요? 기에 따라서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은 그게 기에 따라서 생긴 유전자의 변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는 유전자를 살리는 기입니다. 살리는 기니까 무슨 기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생기라고 해야 됩니다. 예. 예. 아, 그러므로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겠구나? 생기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기의 본질이 진선미. 자, 생기 본질. 그런데 저 생기를 막아서 우리를 기절하게 하고 기절은 꽉 막히면 기절해버리죠. 그런데 꽉 막히진 않고 한 75% 정도 막히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기가 푹 죽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에 이 생기에 생기가 얼마나 막혔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를 내셔야 돼요. 생기를 내신다는 것은 이 지금부터는 저 바다를 바라보아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아, 바다가 있구나. 그러지 말고 저 바다를 아름답게 봐야 돼요. 여러분, 세파에 찌들어 있으면은 아름다운 바다도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바다에서 그 아름다움이 없는데 꽃이 피어서 꽃이 아름다운데 그 별로 아름다운 걸 모르겠어. 옛날에 소녀 시절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옛날 소녀 시절에는 봄이 돼서 꽃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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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요새는 봄에 꽃이 핀 거 보면 뭐예요? 봄이 오긴 왔는 모양이네.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소녀 때는 뭐를 많이 받아들였습니까? 생기를 많이 받아들였어. 같은 아름다움인데 생기를 받는 정도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점점 어른이 돼가고 시집살이에 시달리고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고 하면서 꽃이 별로 안 예뻐. 어머머머 이게 안 돼. 그렇죠? 그것이 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100%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자꾸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해요? 90%, 70% 자꾸 떨어져요. 그 생기가 너무 떨어지면 아이고 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래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기 없이 살면은 살아도 사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네. 여러분이 이왕 살 바에 뭐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아름답다는 걸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참 아름답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즐기세요. 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시고 여러분 이 호텔 뒤로 이렇게 가면 이 호텔 주인이 정원을 참 이쁘게 꾸며놨죠. 그렇죠? 거기 소나무들도 여러분 그 다 비싼 거 사다 심어놓은 거예요. 예, 바위도 그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뭘 뜯어가지고 거기 다 붙여가지고 예, 아주 잘해놨어. 그런 걸 그냥 이렇게 아따 돈 많이 들었겠다. 그러시지 마시고 이야 참 잘해놨네. 예. 이렇게 아름다움을 내가 가능하면 옛날처럼 소녀시대처럼 어떻게 해요? 느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것이 생기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같은 웃음이라도 어떻게 웃어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노래도 이왕 할 거 뭐예요? 신나게 한번 하시고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의 그 감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네, 그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럼 왜 어른이 되어가면서 세상 풍파를 너무 겪어가면서 세상 풍파를 많이 겪어간다는 말은 무슨 꼴을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까? 더러운 꼴을 많이 보는. 자. 아름다움이 생긴데, 예? 그렇죠? 이 아름다움이 생긴데,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생긴데, 뭐를 많이 보면? 더러운 꼴, 험한 꼴, 아니, 꼬꼬, 매시꺼운 꼴, 예? 이 험한 꼴, 더러운 꼴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거기에 시달리면은 왜 같은 꽃을 봐도 생기를 못 받을까요? 간단한 얘기인데. 예. 네. 뭐냐면은, 자, 이 아름다움이 생기 아닙니까? 생긴데. 생긴데 더러운 꼴을 자꾸 보면 이 생기가 이제 자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요. 유전자가 이걸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생기가 유전자에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유전자 켜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꼴을 보면은 어떻게 돼서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을까? 이 생기, 이 에너지가 이 생기가 아름다움의 생기가 이 유전자까지 가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가 방해하죠. 그러면 유전자가 안 켜지죠. 그러면 그 방해하는 그런 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는 어디서 나와요? 더럽고 아니 꼰 데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러운 꼴을 많이 보면 무슨 말이 술술 튀어나와요? 이놈의 세상, 예? 빨리 죽어버려야지. 예.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생기지만은 추한 꼴, 더러운 꼴, 예, 추자로 제가 한자로 못 쓰겠네. 예, 추함은, 더러움은 무슨 기예요? 사기다 이 말입니다. 사기, 혹은 살기라 그래요. 살기가 등등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가 생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유전자에 가는
유전자에 보내는 에너지, 힘을 어떻게 해요? 막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지금 여기에 많이 생기가 가서 이 유전자를 켜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기로 많이 어떻게 해요? 막혀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잘 켜지지가 뭐예요? 않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자, 선, 생기의 본질은 또 선이기도 합니다. 선, 네, 선인데 누가 여러분께 선한 선을 베푸시면 하, 감사하다. 유전자 금방 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선한 주위에 선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참 살만 납니다. 아, 살만 나는데 갑자기 악한 일이 닥쳤다 합시다. 손녀 있어요? 몇 살이에요? 7살. 네. 외손녀예요? 네. 근데 딸이 전화가 왔어. 엄마, 납치돼 간 것 같아. 까무러쳐요, 안 까무러쳐요? 기절하죠. 네. 그 악한 일이 갑자기 닥치면 선이, 이 선에서 나오는 기가 어떻게 돼요? 기가 꽉 막히죠. 네. 끊기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유전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에게는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기, 힘이 제일 중요해요. 에너지가. 그런데 에너지, 이 힘 중에 어떤 힘이 중요하냐? 그 힘에는 두 종류가 있어. 살리는 힘과 뭐예요? 죽이는 힘. 그래서 생기와 사기가 있다. 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무슨 한방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걸 조금 과학적으로 제가 이해시키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참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여기.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예. 일곱 살 난 여자아이.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뭐가 꼭 같다는 말입니까? 유전자가 꼭 같다는 말입니다. 유전자는 꼭 같은데 지금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얘는 쾌활하고 자신만만하고 희망적이고 그런데 얘는 뭐예요? 절망적이고 얘는 자신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 둘이는 같은 집에 태어나서 유전자가 꼭 같으면서 같은 엄마 아래서 같은 음식 먹고 옷도 거의 같은 옷도 입고 이렇게 자라는데 뭐의 차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돼버릴까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기의 차이죠. 얘는 무슨 기를 받고? 네, 생기를 받고 얘는 항상 아름다운 쪽으로 보고 그렇죠? 얘는 뭐예요? 감사하다. 네. 우리 엄마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한다. 진. 그렇죠? 그러니까 쟤는 진, 선, 뭐예요? 미. 를 봤는데 그걸 자꾸 받아들이는데 얘는
우리 엄마는 쟤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뭐요? 않는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것 같다. 야, 여러분, 생각 하나 차이로 꼭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뭐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부터 악착같이 뭘 받아야 돼요? 생기, 쟤처럼 생기를 받아야 돼요. 예. 이것이 가장 여러분의 질병을 원인적으로 치유하는 길입니다. 예. 자, 그럼 조금 더 과학적으로 나갑시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보시면 얼마나 그 에너지가 여러분의 유전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거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뉴스위크. 잠시만요. 예, 뉴스위크. 예, 뉴스위크. 그렇죠. 여기 최근에 이 미국서 이 새로운 우울증 치료 Minds and 뭐예요? 마음. And magnet. Magnet는 뭐예요? 자석입니다. 이 자석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 자석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 못이 어떻게 해요? 세부지가 쫙쫙 떨려가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자기 에너지, 자기파라고 그래. 자기파.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못을 놔도 못이 쫙 올라붙는다고. 자기파.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자기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네. 왜?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 하면은 어떤 물질이 뇌세포에서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은 엔돌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 참 편하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고 불러요. 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어야만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이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긍정적이라는 말은 희망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돼야만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으로 됩니다.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면서 부정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도 나는 안 날 것 같고 이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잠도 잠 못 자고 그런 사람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엔돌핀,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들이 꺼져버린 사람이 우울증 환자죠. 우울증 환자. 그러면 이 치료를 하려면 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켜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석 에너지를
자기 팔을 사용해서 유전자를 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신과 의사, 우울증 환자, 이게 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자석에서 나가는 자기 파의 뭐예요? 이 주파수를 맞춰주는 이 기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딱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일정 부위에다가 자기 파를 쏘아줍니다. 그럼 자기 파가 뇌 속으로 들어가. 들어가면서 이제 좀 과학적으로 보려면 이게 뭐예요? 이게 파 아닙니까? 이게 자석이고 이게 사람의 뇌고 뇌 여기 눈 그렇죠? 코 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자기 파가 특정 주파수로 특정 부위에다 쏘면은 꺼져 있던 뭐예요? 유전자 켜줘요. 켜지면서 엔돌핀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이 치료를 받고 나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25만 원 내고 가면 돼. 그런데 집에 가서 또 시어머니를 만나서 또 더러운 꼴을 봐. 또 꺼져 안 꺼져. 아무리 이렇게 봐야 네, 무슨 텀이라고요? 쇼텀이야.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하는 것은 쇼텀입니다. 이건 쇼텀, 단기적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봐야 됩니까? 쇼텀이 아닌 뭐요? 롱텀을 보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25만 원 안 줘도 되는 어떤 생명 에너지, 생기를 받는 것을 배우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생기가 있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다? 사기가 있다. 결국 우리의 유전자들은 어떤 에너지에 뭐요? 반응한다는 것이 확실하죠.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항상 뭐가 통하고 있습니까?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전기. 그렇죠? 그래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데 전기가 흐를 때는 전기가 흐를 때는 무슨 모양을 만듭니까? 파동을 만듭니다. 파동.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 전기도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흐를 때는 이 파동을 이루면서 흘러가게 됩니다. 소리, 소리도 에너지 아니에요. 소리가 너무 세게 나면 다 집이 흔들리고 그렇죠. 이 소리 에너지를 우리가 소리 에너지도 제 입에서 소리가 나가서 여러분 고막까지 들리게 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파동을 가지고 갑니다. 이 음파라고 그래. 그래서 이 바람도 불 때는 물에 뭐예요?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무엇을 이루며 흘러간다? 파동을 이루면서 흘러간다. 그 파동, 그래서 이 파동이 참 중요합니다. 파동. 이 파동을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네? 결이라고 합니다. 결. 결. 소리. 음파를 뭐라 그래요? 소리 결. 그렇죠? 물 결. 예. 네. 그 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말이 이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결이란 게 있습니까?
예? 예? 아, 살결도 있고. 살이 울퉁불퉁하면 살결이 안 좋아. 그렇죠. 예. 살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 마음결, 그렇지. 마음결이 좋아. 우리 김성욱 씨는 마음결이 참 좋습니다. 마음결이 좋아. 이 마음결. 그러니까 마음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파동이 있다는 얘기야. 마음에도 이 마음이라는 것도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마음결이란 게 참말로 있게 없게. 예? 예, 마음결이라는 것이, 예, 예, 마음결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저기 우리 소영이가 왔습니다. 그렇죠? 소영이 3살. 예. 오늘 소영이하고 같이 앉아서 산식탁에서 아침 식사를 했는데, 소영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잘 안 한대요. 근데 저는 오늘 초면인데, 예. 제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소영이가 딱 보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이 뭐예요? 전 소양이에요. 얘기가 통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을 걸었더니 전혀 말을 안 하더래요. 소영이가 뭐를 알았게? 예? 마음결. 여러분, 이 마음결을 잘 아는, 감지하는 저런 애들이 참 감지해요. 말도 그렇게 안 해봤는데 금방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갓난 애기들도 잘 알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들, 강아지들 금방 알아요. 말 안 해도 딱 보고 이 사람은 우리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저는 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 딱 가서 좀 금방 알아봐요. 이 사람은 안 짖어도 되는 사람인데. 그 이제 방 안에 이제 들어가서 앉으면 술 와서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부벼대요 이렇게 저한테 와서. 근데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개를 좋은 척하고 초대받아 가서 좋은 척하고 아이고 이쁘다 이리 와봐라 그럼 개가 뭐라고 마음결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자꾸 오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이 파동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동이 나가요 실제로. 그런 파동을 생체 전자파라 그래요. 자, 우리 몸에 인간의 몸에는 전기가 흐르죠, 그렇죠? 모든 전기가 흐르는 물체로부터는 뭐가 나가요? 전자파가 나갑니다. 왜? 전기가 흐르니까 밖으로 공간으로는 그 에너지가 공간으로 나갈 때는 파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자 모든 어떤 뭐 사람이든 그게 뭐 텔레비든 컴퓨터든 무엇이든 전화든 전기만 통했다 하면 그 물체로부터 뭐가 나가요? 전자파가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어떤 주파수의 전자파를 보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여러분이 생기를 받느냐 사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전자파의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 아까 쌍둥이 봤죠? 그렇죠? 주파수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우리 뭐 금방 느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일 좋은 주파수는 언제 나가요? 서로 뭐 할 때? 사랑할 때. 예. 미워할 때 주파수는 아주 나쁩니다.
우리가 누굴 미워하면은 여러분의 뇌를 흘러가는 전류의 파동부터 달라집니다. 그 뇌파가 아주 나쁜 뇌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잡념에 사로잡혀 있다, 예, 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할 때는 이 뇌파가, 이 베타파라는 뇌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베타파입니다. 아주 들쑥날쑥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주파수가 굉장히 빨라요. 이것은 여러분 잡념에 사로잡혀질 때, 아, 그게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까? 그 참 걱정이다. 뭐 잘 될 수도 있겠지. 이제 이런 이렇게 생각이 불안정하고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잡념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무선기요. 사기는 사기인데 별로 센 사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옆에서 마누라가 자꾸 약을 올려. 아시겠어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게? 똑같은 소리 자꾸 듣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뭐 그건 미치는 거예요, 남자들은. 예. 근데 여자들은 가만 보면은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똑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변화시키고 가만 듣고 보면 똑같은 얘기해. 근데 뭐 여자들끼리 어머 그러니야, 어머 그렇구나 얘 이러면서 서로 맞장구를 치고 아주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질색이에요. 글쎄, 예. 우리는 요점만 뭐예요? 딱 얘기하면 돼. 근데 여자들은 요점만 얘기하는 건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그래서 이제 남자가 뭐라 그래? 됐어, 알겠어, 이제 그만해. 응?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라는 말 듣는 여자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만하라 그러면 거기서 좀 그만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가사만 잠깐 바꿔가지고 내용은 같은 내용이야. 미치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성을 잃을 정도, 뭔가 잡히면 집어 던지고. 그런 뇌파를 감마파라고 그래요. 이 감마파가 되면 굉장히 빠르고 불규칙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자, 전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 그러면 이 지금 알파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잡념 있어요, 없어요? 잡념 없죠. 예.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고 있다. 좋은 경치를 보고 있다. 진선미에 접해 있으면은, 그 생기를 받으면은 여러분이 더 좋은 뇌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어떤 생기가 오느냐, 사기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몸을 흐르고 있는 전류의 파동이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뭐를 찍어보고 알아요? 이 파동을 찍어보고 압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을 찍는 걸 뭐라 그래요? 심전도라 그러죠. 심전도 딱 찍어보고 우리 의사들은 아, 심장이 참 좋습니다. 아,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심장의 건강, 뇌의 건강, 근육의 건강, 이 건강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파동이요. 파동이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를 하신다는 것은 진짜 기를 쓰고 무슨 파동을 받아야 돼? 생명파를 받아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뉴스타트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데서 해야 돼.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더러운 꼴 많은 데서 하면 아주 효과 없어요. 그 사망파가 너무 많이 와서 뭐예요? 생명파를 너무 많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좀 이렇게 깨끗한데 조용한데 나왔어야 돼. 사실 여기도 이상적인 곳은 아니죠. 진짜로 하면 뭐예요? 저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해놓고 그래야죠 사실은. 그런데 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차가 자꾸 지나댕겨서 죄송합니다만 차 지나가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뉴스타트를 시작한 이상 이 뉴스타트라는 것은 뉴스타트가 정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어떤 길을 받느냐 생기를 받느냐 뭐예요? 사기를 받느냐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참 이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오해하는 겁니까? 나를 속여 먹으려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진심으로 좋은 생명파를 보내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나의 의중을 오해해.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다 배웠어요, 여기 있어. 응? 그렇죠, 방에. 이 우리 둘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뭐예요? 사망파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 나의 생명파를 어떻게 해요? 곡해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생명파, 그렇죠? 혹은 뭐예요? 사망파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지.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자,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바꿀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파, 사망파는 여러분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하고 모든 것을 무엇으로? 생명파로 받아들여야 돼. 생명파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모든 것을 무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자, 긍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지금 강의를 두 번 들으셨는데 이 두 번의 강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박수. 예. 네. 충분히 아, 이 설명을, 이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내가 병이 난 것은 결국은 뭐예요? 참 그러네. 결국은 내가 사망파가 나를 너무너무 뭐예요? 방해를 하고 있었다. 아까 이러면 쌍둥이 봤잖아요. 결국 똑같은 엄마의 사랑인데 결국 우울증에 빠진 동생은 무엇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망파의 영향을 받은 거지. 자, 이러고 보면 누구에게나 사망파는 영향을 뭐예요? 미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뭐예요?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하, 내가 지금부터 생명파만 받으면 내 유전자가 확실히 켜져서 나는 이 병을 극복할 수 뭐예요? 있다가 이게 진실인데 사망판 여러분 보고 또 뭐라 그래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뭐라 그래요? 너는 안 돼. 그렇죠? 너는 안 돼. 저 김성욱 씨는 됐지만 너는 뭐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뭐요? 말라 이거지. 그걸 안 받아들이려면 여러분이 생명파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그 사망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망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안 그럽니다. 뉴스타트에서는 그런 것은 무성각, 사각이라고 그래요. 그 사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나가다가도 아차해서 사각이 들어와서 그걸 탁 받아버리면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자기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를 기억하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양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이 뭐예요? 반병이나 남았네 할 수도 있고 뭐예요? 반병밖에 없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병밖에 없다. 이것도 맞아.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요. 부정적인 사각에 속는다고. 아시겠죠? 사기에 속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속지 말고 이게 맞아도 뒤집어라 이 말입니다. 뒤집어. 반병밖에 안 남았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보라고요? 반병밖에 안 나와서 이 말이 튀어나오려 그러면 아니야. 이건 부정적이야. 긍정적으로 봐야 돼. 그러면 반병이나 남았구나.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치밖에 안 되는 이 혀가 뭐를 조정한다고요? 예, 아무리 큰 배도 조그마한 뭐가 키가 방향을 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을 뭐가 조절해요? 이 한치 혀가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부정적으로 딱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요.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저기 우리 이희란 실장한테 가서 딱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이래 싸면 여러분 손해요. 유전자 꺼져요. 꺼져. 딱 가서 해결을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뭐 군지릉군지릉 하지 말라 이거지. 이 군지릉군지릉은요 이게 물을 흐려요. 군지릉군지릉. 그래서 여러분 이 8박 9일 동안 여러분 여기 계신 동안은 정말 긍정이 넘쳐 흐르는, 생기가 넘쳐 흐르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들 다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참 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전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내 혀가 그게 키라. 마음의 키라. 요거 한번 잘못 놀려버리면 뭐예요? 내가 엉뚱한, 이때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해.
내 마음에. 그러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추풍낙엽이구나. 어떤 바람에 바람이 휘몰아치면 갑자기 그 방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길을 생기냐 아니면 사기나 사기를 받느냐 하는 것은 나의 무엇에 달려 있다? 이 한치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면을 어떻게 보시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정적인 면은 이왕 여러분이 여기 오신 이상 부정적인 면을 다 어떻게 해요? 돌려서. 그래서 차가 좀 지나가는 것도 차가 가끔 지나가니까 그것도 좋네.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거 긍정적인 차원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노력하시면은 그래서 노래도 에이 하자. 손놀이도 어떻게 해요? 하자. 사실 여러분 여기 와서 뭐 걱정하면 뭐해 뭐 여자들은 좀 괜찮대요. 남자들은 뭐예요? 뭐 하는 거야 이거? 쑥스럽다. 뭐 이렇게 유치하게 하냐? 이렇게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지 뭐예요? 말고. 예. 자, 오래간만에 내가 뭐가 한번 해보자.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서 어린아이 시절은 생기가 넘치잖아요. 왜? 아직도 더러운 꼴을 덜 봐서 그래요. 이 사망에, 그렇죠? 사기에 아직도 많이 젖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참 유전자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생기가 넘치도록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 생기가 넘치도록 생각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부터는 뭐 이 부정적인 얘기는 나올라 그러면 말 안 해버려요. 그리고 가능하면 뭐예요? 긍정적으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한 것 끝에도 뭐예요? 좀 시간 지나면 다 긍정적으로 돌아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생애 처음으로 여러분 이 긍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긍정. 그래서 이 근데 이렇게 보면 주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보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좀 어리숙한 사람들이 뭐예요?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긍정적일까요? 네. 똑똑하지만 도가 안 트면 부정적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이 못 보는 부정적인 면을 다 찾아내. 어리숙한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면을 찾아낼 수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이 똑똑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이 못 찾아내는 부정적인 것까지도 뭐예요?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지만 뭐가 안 통한 사람? 도가 안 통한 사람. 그런데 이제 어리숙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똑똑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었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똑똑만 하면 맨날 부정적이 돼가지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도가 안 통해서 안 통하면서 똑똑했으니까 맨날 부정적이었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어리숙한 사람보다 더 긍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도가 통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생명의 도를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그게 도라는 게 길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 쪽으로 가겠느냐? 그렇구나. 이제 깨달았다. 이게 도가 되는 거죠. 아, 긍정의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도턴되는 겁니다. 이제 도가 트셨으니까 여러분이 실천을 안 하면은 배워서 아 그렇구나 해도 강의 끝나고 나서 또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면 휙 돌아갑니다. 그럼 또 똑똑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 같은 사람은 바보가 될 줄 압니다. 바보가 될 줄. 그러면서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만 하고 끝나죠. 이제 지금 여기 우리 명찰 좀 보십시다. 이름이 멋있네요. 김한철 씨. 이야. 탤런트 이름 같은데요. 자, 한철이를 내가 알긴 아는데 별로 잘 알지는 못해. 그러면 이제 상복이는 내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 상구가 하루는 너무너무 목이 말라. 갈증이 너무 심해. 그러다가 한철이를 만났는데 얘가 막 지금 막 이 마트에서 나오는 길이야. 물하고 뭘 좀 사가지고 물 이런 걸 여러 병을 사가지고 나와. 그래서 내가 한철이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지만 너무 목이 너무 마르니까 급해서 한철아 나 물 좀 나눠줄 수 없겠니? 하여튼 한철이가 양 못마땅해 하는 얼굴 표정을 짓더니 뭐 이렇게 뒤지더니 먹다 남은 걸 주는 거라.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예, 확실히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한철이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건 아는데 지금 물을 여러 병 갖고 있으면서 구태여 먹다 지가 먹다 남은 걸 찾아가지고 주니 잡쳐요 안 잡쳐요? 잡치죠. 그래서 내가 그냥 고맙다 소리도 잘 못하고 가서 쓰레기통 던져버렸어. 그러고서는 이제 상복이를 만나서 너무 자식 말이야 물 좀 달라고 할 때 먹다 남은 걸 주잖아. 너 쟤하고 놀지 마 앞으로. 그랬더니 내가 가고 난 뒤에 상복이가 한철이한테 전화를 했어. 야 상복 그런데 너 물 먹다 남은 거 줬다며? 나 아주 나쁜 놈이라 그러더라. 나 나보고 놀지 말라 그러더라. 한철이가 뭐라 그러게? 그놈의 새끼 이제 나 다시는 물 안 준다. 보세요. 틀림없이 부정적인 상황이야. 그걸 내가 똑똑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확하게 내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그러면 결국 더 부정적으로 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상황이 나중 상황보다 어떻게 해요? 나중 상황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상구가 뉴스타트를 갔다 온 거야. 근데 물을 먹다 남은 것 봤다. 이게 부정적인 상황이 분명한데 나는 길을 배웠어. 뉴스타트에서 어느 길을 가야 될 건가를 배웠어. 생기를 받을 것이냐 사기를 받을 것이냐를 내가 배웠어. 그래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기를 받자. 그래서 한철이한테 야 고마워 물 나눠줘서 고마워. 한철이가 조금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을 착 마시고 아까는 마시지도 못해서 착 마시고 이제 상복이를 만나가지고 야 한철이 그 친구 나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나 좋아하나 봐. 물 달라고 그랬더니 서슴치 않고 주더라. 절대로 먹다 남은 거 줬단 소리 안 해요. 예, 부정적인 거는 빼. 그런데 사람들은 꼭 부정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그걸 강조해. 그렇죠? 빼고. 야, 제가 참 좋은 애인 것 같아. 앞으로 가까이 지내. 근데 가고 난 뒤에 상복에 전화를 했어. 했더니 한철이가 뭐라 그랬게? 야, 상국 그 걔 그 그네가 먹다 남은 걸 줬는데도 그렇게 얘기해? 아 그래? 아, 앞으로는 뭐예요? 아, 앞으로는 잘 대해줘야 되겠다. 보세요, 긍정으로 밀어붙이면은 더 긍정으로 풀립니다. 아시겠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부정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한철이하고 관계도 부정적으로 더 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유전자도 더 부정적으로 꼬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밀고 나가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뭐예요? 켜지니 긍정적으로 나가는 길이 그게 도통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야.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 이렇게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부정적이면 그건 뭐예요? 그건 틀렸어. 아무리 바보 같아도 뭐예요? 그게 긍정적으로 처리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한 부정보다 바보 같은 긍정이 승리한다. 아,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보 같더라도 쑥스럽게 창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긍정으로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시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투병에 승리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야.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서서 말 저런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보아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